안희정 전 지사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력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그걸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커집니다. 판결에서는 입법에서 관련 처벌 규정을 정비하지 않는다면 사법부는 원칙에 기초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유죄로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다면 무죄다라는 거죠. 지금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법원에서 충분히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입법 탓을 하느냐라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자신들의 협소한 법 해석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핑계에 불과하다라면서 성범죄 피해는 있지만 증거는 없으니 가해자는 없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법에 빈 공간이 있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는 셈인데요. 판결 이후 야당에서는 비동의 강간죄 처벌 법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예스 민스 예스 룰을 명문화하자는 거죠. 직장 내 성폭력 이슈 뜨겁잖아요. 관련 논의가 더 많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한 테마파크에는 아주 특별한 청소부가 있대요. 바로 까마귀인데요. 관광객이 버리고 간 담배꽁초나 작은 쓰레기를 주워온다고 합니다. 어? 사람보다 나은데요? 담배꽁초를 물어오면 보상으로 먹이를 주는 특수훈련을 했다고 해요. 까마귀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거든요. 침팬지 정도래요. 그런데 까마귀가 주워오는 이 담배꽁초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4.5조 개나 버려지는데요. 필터 내부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썩으려면 10년도 넘어야 한대요. 근데 꽁초는 작다 보니까 도랑 속이나 자전거 밑으로 들어가면 죽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까마귀같이 똑똑하고 작은 동물을 활용하는 거죠. 하지만 발도 아니고 부리로 잡아오는데 이 담배꽁초의 유독물질이 까마귀한테 치명적이지는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까마귀가 쓰레기를 가져오는 훈련 이전에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훈련이 더 필요한 거 아닐까요? 갑자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죠? 그래도 한낮에는 계속 더워서 선풍기 들고 다니잖아요. 이 선풍기가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폭탄 취급을 받는데요. 선풍기를 쓰면서 배터리가 과열되어서 폭발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폭탄인 것 마냥 반입 금지라는 건 또 처음인데요. 안전하지 않은 배터리를 쓰는 제품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 선풍기에 들어있는 충전지가 모터힘에 비해서 상당히 작고 가볍기 때문에 과열되기 쉽다고 해요. 그러면 폭발 위험도 커지겠죠? 더구나 폭발 사고가 일어난 선풍기들은 정품도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선풍기들이 팔리고 있어서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KC마크가 있는지, 전자파 적합 등록번호가 있는지, 배터리 안전인증번호가 있는지 이 세 가지가 모두 표기된 제품만 사용하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솔직히 다 확인하시는 분? 선풍기 이제 매년 여름 생존템인데 조금 더 확실히 확인할 순 없을까요? 네이버에서 부정채용 사건이 터졌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이 자신의 자녀를 채용 절차 다 생략하고 그냥 네이버 계열사 입사시켰대요. 네이버는 왠지 다른 대기업들보다는 뭔가 훨씬 수평적이고 뭔가 혁신적일 것 같은 그런 이미지라서 취준생들이 항상 가고 싶어하는 기업에서 빠지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채용 비리가 터지니까 실망이 더 큰 게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도 검사장 자녀에게 비공식적 루트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서 대표가 사과를 했었는데 1년 만에 비슷한 사건이 또 터지네요. 투명성과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1년 전의 사과 그건 말뿐이었나요?